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네, 2021년 10월 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네, 10월의 첫째 날이었던 오늘 금요일 경마 오전장에 좀 술술 풀려갔습니다.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스트레이트로 쭉 적중을 이어나갔는데 그 뒤에 좀 1-3착 2-3착 좀 삐딱삐딱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적중은 뭐 몇 개가 나왔지만 상한가방 때려드리질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칼 갈고 한번 또 붙어보겠습니다. 과천이 9개 경마고 부산이 6개 경마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승부처로 들어가는 승부경주 공지를 올립니다. 자, 토요일 과천 경마는 3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3, 5, 6, 8. 제주는 2-3-4 스트레이트에요. 2경주, 3경주, 4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와 8경주고요 제주는 3경주와 4경주입니다 자, 오늘에서 10월 2일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유튜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닫혀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좋아요 같은 거 말 안 해도, 구독 같은 거 말 안 해도, 찍을 사람 찍으니까 그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라. 가끔가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유튜브 하는 크리에이터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저런 게 다 귀찮으면 그냥 유튜브 안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어느 유튜브 채널에 가든지 구독과 좋아요 얘기 안 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분이 그 댓글에 하나 그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경주로 펼쳐지는 과천 3경주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쿨 프린세스인데요. 1번마 쿨 프린세스 1400 경주 직전 경주의 문세영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에 나와가지고 흰 신바 대가리를 놓쳤습니다. 2착에 따이고 말았는데 약간 좀 외곽으로 좀 밀려도는 바람에 거기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딱 진 것 같은데 이번에 1번 게이트 들어가 있고 자 특히나 이 임채덕 마방 35조 임채덕 마방 올해 들어서 1승입니다. 1승 그것도 장추열이가 지난주인가요? 뭐 하나 장추열이가 콧들어준 겁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장추열 기술을 또 태워놨는데 1번 게이트 마방 승부이지 임채덕 마방 열심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방인데요. 1번마 쿨프린세스 대가리로 이놈저놈이 뭐 많이 팔립니다. 이놈저놈이 많이 팔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 7번마 스마트 파워라는 마필이
꽤 많이 팔립니다. 스마트 파워. 직전 경주는 정준이가 좀 외곽으로 밀렸고, 요때 좀 아까웠었죠. 계산 특급하고 뛰었을 때. 그리고 재검을 받을 때이 주행팀사 여기 6월 25일 날 이때 모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 행복왕자가 센놈 아닙니까? 아침 기상도 센 놈이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번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스루즈 자만데, 그다지 썩,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인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5번마 정문 프린스 같은 게 바닥에서 날라옵니다. 5번 정문 프린스, 6번 That's My Boy. 두 마필 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임한데, 얼만큼 서두르지 않고 후미권에서 잡고 있다가 날라오느냐가 관건인데요. 5번, 6번 다 가능하고, 7번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8번만 럭셔리 킹 역시도 끈끈한 선취입 전개 가능한 마필이고, 9번만 바이킹 하트, 직전 경주 상대가 좀 약간 셌죠. 누비고, 케이엔라이트, 해피먼스. 자, 바이킹 하트도 뭔가 한타 결정력이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늘어난 경주거리 1400 이제 적응을 했죠. 경주거리 적응한 9번마 바이킹 하트. 자, 마지막 한 마리는 11번마의 질풍 백광입니다. 백광 새끼죠, 백광. 직전 경주에 착수는 오착이지만 전개가 상당히 불리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외곽으로 밀려 돌면서 배당이 나오면 11번마 질풍 백광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인데요. 3경주 1번마 쿨 프린세스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장악감방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자, 1번마 쿨 프린세스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자,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자, 5경주. 요번 경주도 역시 연장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가는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국산 5군에 이번에는 1200입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마 아스펜 태양이라는 마필이 문세영 기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있고 멀로 기수를 앉혀놨습니다. 12번마 아스펜 태양. 선행 가는 놈들이 안쪽에 5번마 광양으뜸, 10번마 매직 주니어. 자, 이두 마필이 순항력이 상당히 빠른데요. 5번마 광양으뜸은 이 외곽 사인기가 좀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데뷔전에서는 뭐 곧바로 이거 국산 1군으로 올라갈 것 같은 걸음을 보여줬었는데, 6월 27일. 그러더니 인기 대가리 팔리고는 코너 돌면서 제갈이 빠졌었습니다. 이때 외곽 돌면서 제갈이 빠져가지고 경기 전개가 꼬였고, 그래서 주행 재검을 두 번을 받았는데 두번다 널널한 모습으로 들어왔죠. 이게 5번마 광양을 뜨면 언제 또그 빠가시키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가리 놓기는 좀 곤란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다. 자, 이 12번마 아스펜 태양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뭐 비록 불량주로 기록이지만 59초 8입니다. 이 1000m 기록을요, 아무리 그 불량주로라도 1분 이하짜리로 끊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선행 가서 끊는 게 아니고, 데뷔전에서 외곽 2반매 물고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멀로 기수가 아마
멀로 기소가 막 기억나는 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이스트제트밖에 없을 거예요. 이스트제트. 근데 요 아스펜트양 상당히 기본 능력이 센 놈으로 그렇게 보인다. 12번만 아스펜트양을 놓고 찍어먹기 경주가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직전 경주 코스가 좀 외곽이라 해서 아쉬움 남았던 1번 마탑 퀄리티가 안으로 들어갔고, 선행 출하에 나갈 수 있는 3번 마 위너블로 직전 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연속 입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 5번 마 광양에 뜬 말씀드렸고, 7번 아테나 브이. 이 마필은 아마 거의 백판일 것 같은데요. 사고 치면 또 요런 마필들이 또 사고를 칠것 같습니다. 김용근이 직전 경기 출발이 상당히 좋았는데 꾹 잡고 뒤로 늘어지더니 발걸음을 뽀록을 냈습니다. 아마 그래도 요번에 안 팔릴 겁니다. 자, 요거는 삼복승 같은 거꼭 참고들 하시고, 자, 8번 마 아이스스타 역시도 선입전개 가능한 그런 편성을 만났고요. 외곽에 10번 마 매직 주니어 직전 경주 선행 갔다가 죽었죠. 데뷔 2전차에 선행 가갖고 꽂았는데 직전 경주에는 선행 갔다가 좀 짧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승군전 맞아서 좀 상대가 세졌죠. 다시 한번 편한 선행이면 가능하겠고. 이 10번 마 매직 주니어는 5번 광양으뜸한테 물어봐야죠. 얘가 만약에 선행을 안 가면 10번 매직 주니어가 선행을 가는 거고요. 11번 마 런던 액티브가 뜸을 들이다가 직전 경주에 또 입상을 했어요. 원더케이에 이어서. 외곽 돌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요 중에 진카가 어떤 거고 구라가 어떤 거냐? 요번 오경주는요, 12번 마 아스펜티앙을 놓고 한 대여섯 마리가 각축전을 벌리는데, 조철이 언급해드린 요 마필들 안에서 끝나는 게임인데요. 자, 필요 없는 인기만 두세 마리 제끼고, 때리고 받치기. 주력 한 방으로 또 꽂으면 짭짤합니다. 받치기라도 뭐 한수가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제주경마 A급이었나요? 몇 경주였죠? 제주 2경주인가 세 방으로 들였는데 복승식 11배짜리 뭐 다치기라도 그런 건 환수가 다 나오는 거니까요. 이번 경주가 딱 그런 경주 같아요. 어제 제주 2경주 첫 번째 승부처 12번만 아스펜 태양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배당을 노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이 6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연령 오픈 안말 경주입니다. 자, 이제 6경주와 8경주 두 개가 이제 메인 승부인데,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3경주와 5경주는 찍어먹기 승부고, 6경주, 8경주 메인 승부는 달라박스인데, 상한가 때린 지가 한몇주 지난 것 같아요. 여기서 상한가를 좀 한번 때려야 되겠는데, 혼전입니다. 국산 4군 1400, 안말 경주. 자, 이번 경주는 뭐 하나 믿을 놈 하나 없는, 본전 경주인데, 그 중에 안 팔리고 좀덜 팔리는 말한 놈이 조철의 눈가리에 또딱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달라박스 승부로 가는데요. 자, 레이팅이 50까지죠. 이번 경주 레이팅에 걸린 놈들도 좀잘 챙겨 보셔야 되겠는데, 자, 지금 대가리로 팔리는 놈이 8번마 그린 다크입니다. 그린 다크. 자, 레이팅 45. 거의 4군 레이팅에 이제 거의 차가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에도 뭐 승부난 다음에 지금 두번 잡바이 모드가 들어갔습니다.
내가 천반매까지 몰고 가더니 상대 마필들도 뭐잘 뛰었고, 덕분에 중배당을 좀 터뜨렸던 그런 경기였는데, 자, 그린 다르크. 인기현이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습니다. 2kg 부담 중량이 올라갔는데요. 뭐 그린다르크 그러니까 요새 그 대통령 경선하는데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보고 추다르크라고 그러죠. 추다르크. 8번마 그린다르크도 좀 이름에 걸맞게 좀 씩씩하게 뛰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8번마 그린다르크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이번 경주 노릴마 필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1번마 챌린지 삭스 직전 경주 한 템포 느린 취입으로 아쉬움을 남겼고 챌린지 삭스 이번에 1번 게이트로 들어갔고 3번마 포레버원 선행출라이죠 선행출라이 박태종 선수가 직전 경주 대가리 다 왔다가 덜미 잡히면서 2착인데 뭐 다시 한번 아낄 이유 없이 3번 게이트에서 쏘고 나가는 거고요. 5번마 위너 템플러 약간 배당이 좀 나올 듯 한데요. 자 문세영이가 외곽에서 전개가 좀 무리했었는데 경주거리가 좀 길었죠. 1700. 이놈은 1400이 적정거리죠. 이때 위너 템플러가 대가리 칠때 2월 5일날 유승환이가 타고도 대가리를 쳤던 그런 마필입니다. 선취비 자유로운 마필 5번마 위너 템플러 9번마 글로벌 선 역시도 무시할 수가 없죠. 글로벌 선. 이 글로벌 시리즈가 은근히 뭐 1군까지 올라가서 눈에 확 띄는 마필은 없지만 4군, 3군 요런 데까지는 이 글로벌 시리즈가 유니폼 요거죠 요거. 장재영 마주님, 뭐 말도 많이 사고 그런 지분 좀 상금도 많이 먹어야죠. 자, 9번마 글로벌선에 이번에는 김동세에서 송재철이로 좀 바꿔놓은 게 관심이 갑니다. 송재철이가 좀 훨씬 낫죠. 거기다가 10번마 모스트 스피디의 기습 선행이 눈에 보이고, 자, 11번마 원더풀 루비도 직전 경주 외곽을 돌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암말 경주인데요. 암말 경주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보셔야죠. 어떤 놈은 암말 편성에서만 계속 뛰어오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암수 혼합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놈이 있고, 그 어떤 놈이 똑같은 경우라면 어떤 놈을 세게 봐줘야 되냐. 당연히 혼합 경주에 좋은 성적을 거둔 놈이 대가리죠. 자, 이번 6경주 메인 승부. 그래서 조철의 눈깔에 딱 걸린 달란박스 상한깜방 지질놈이 하나가 걸려 있으니까요. 자, 두말 않고 적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깜방 갈 테니까.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에서 하이파이브를 한번 부딪힐 과천 6경주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다음 오늘 과천 마지막 승부처 8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혼합 3군 1800. 별점 B형 레이팅이 이번에는 65까지입니다. 65까지. 자, 이번 경주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한번 때려야죠. 자, 혼합 3군에 이번엔 1800입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리고 들어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8경인데요. 자, 그 중에 또 글로벌 시리즈입니다. 1번마 글로벌 삭스, 글로벌 삭스. 요거는 김창식 마주 건데요. 자, 이 글로벌 삭스가 직전에 들어왔어야죠. 들어왔어야 되는데.
전개가 좀 꼬였습니다. 외곽으로 좀 꼬이면서 이 좋은 이가가 갖다 꽂았는데, 1번만 글로벌 삭스.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 들어갔는데, 멀로가 이제 타는데, 이 멀로가 한번 타고 성적을 좀 내야죠. 최영희는 두번다 입상을 했는데, 멀로는 두번다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거뭐 기수가 좀 자존심이 상하겠죠. 자, 1번마 글로벌 삭스.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버릴 필요는 없는 그런 마필이죠. 굳이. 조철 노리는 마필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번마 글로벌 삭스보다 더 대가리감으로 좋아 보이는 말이 분명히 있다. 그 세력권으로 먼저 2번마 리틀보이 프레쉬 배당마죠. 직전 경주에 거의 착차가 없었습니다. 히든삭스의 K&A스. 이 K&A스를 때려잡을 뻔했습니다. 요, 이번 경주 5번 게이트에 있는 놈이죠. 자, 2번만 리틀보이 프레쉬 들어오면 배당이고요. 자, 4번만 장산플라이입니다. 장산플라이. 이것도 상대가 좀 셌습니다. 직전 경주. 자, 가로수길에 바람을 그리다. 이게 뭐야, 지난주 마지막 경주였죠? 지난주 마지막 경주. 추석 전에. 준대끼리로 뚫렸습니다. 준대끼리. 한 방으로 갔다가 우리가 때려 조져 먹었고요. 자, 4번마 장산플라이가 그래서 요번 경주 상대가 조금 만만한 놈들을 만났고, 7번마 원더풀 인디언. 자, 이제 승군전 맞았습니다. 혼합 3군으로 왔는데요. 최근 2연타를 때리면서 조시가 바짝 올랐습니다. 자, 3kg 부담 중량 감량까지 얻어가지고 7번마 원더풀 챔피언. 그다음에 8번마 매지컬 초이스가 출주 공백이 좀 있죠.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좌후지 파행, 왼쪽 뒷다리가 좀안 좋아갖고 공백이 좀 있었는데 훈련하는 거 보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9번 골든 서비스가 기습 뭐 선행은 아니더라도 앞에 붙이는 놈이고, 10번마 사이먼 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사이먼 퀸하고 4번 장산 플라이하고, 자, 요거 센 편성에서 같이 뛴 놈들이다. 이 가로수길이 센놈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으로는 12번마 문학 드림. 뭐 착수는 오착이지만 다 붙어 들어왔던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K&A's 리틀보이 프레쉬, 문학 드림, 얘네들이 다 같은 경주에 뛰었던 애들인데, 이번엔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겠고, 자, 제가 지금까지 언급을 한 놈들 중에서 이 1번마 글로벌 삭스, 자, 요 놈을 때려잡으러 갈 놈입니다. 자, 요 놈은 이제 장재영 마주의 글로벌 시리즈가 아니고, 요 놈은 삭스 시리즈죠. 삭스 시리즈. 김창식 마주님은 그 양말 공장을 하신다 그래요. 옛날부터. 아주 오래된 마주님이신데, 이분도 김창식 마주님도 마피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옛날부터. 지금은 현재 보유 주수는 몇 등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창식 마주님도 상당히 말 사랑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1번마 글로벌 삭스 깨러 갈 놈, 달러 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배가리 하나 놓고. 자, 과천 토요경마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승부 달라박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지지러 갈 테니까요.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는 여러분들과 지금 이제 했고, 부산 제주경마가 2경주, 3경주, 4경주라 그랬어요. 제주 2경주, 3경주, 4경주. 오늘 제주 경마가
중간에 좀 재밌는 경주가 연속으로 모여 있어가지고 요번 제주 토요 제주는 2경주, 3경주, 4경주, 2, 3, 4 스트레이트로 연타로 한번 갈겨 보겠습니다. 제주 2, 3, 4. 자, 먼저 제주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요번에는 역상승식 두놈 땡땡 단통으로. 이게 아마 쌍승시 몇 배가 나올까요? 아무튼 요거 딱 보고 조철이 보고 아 요거 그냥 두놈 땡땡 걸렸다. 요거 두놈 땡땡 걸렸는데 역상승식 단통으로 한방 쉐리 조져야 되겠다. 조판을 보자마자 이거는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 메이드 단통 한방 때려야 되겠다. 째린 경주가 바로 제주 2경주입니다. 요거는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요 위에 제주 2경주 역상 단통이라고 제가 해놨죠. 현장에서 3상승, 3복승 한 마리만 더 붙여드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역상복으로 단통으로 뭐 예측권 10장 단통으로 한방 찍어 먹어서 들어오면 그것도 한구라죠. 꼭999 배당만 한구라가 아닙니다. 자, 이경주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단통, 역상승식, 역상복식으로 현하게 그냥 예측권 발라놓고 돈만 찾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가 제주 3, 4. 제주 3, 4. 자, 두개 연속 승부처 들어갑니다. 먼저 제주 3경주. 한라마 4등급 900m입니다. 한라마 4등급 900m. 600만 원 이하고요. 자, 제가 위에 여기 산무 자랑 더하기 20장이라고 했어요. 자, 6번 마 산무자랑이죠. 6번 마 산무자랑.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여러 두의 마필이 팔리는데, 요런 게 한구라다. 딱, 걸려 보이는 놈이 있습니다. 요런 게 한구라다. 요게 이제 조철 스타일 찍어 먹기인데, 자, 6번 마 산무자랑은 직전 재검 받고 와가지고 제가 직전 경주에서 추천을 드렸죠. 이 주행 심사를 받을 때이 3다오거리 1군 마필인데 1군 마필하고 거의 씩씩대고 같이 따라 붙더라고요. 무조건 이건 대가리다. 역시나 쌍대가리로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6번 마 산무자랑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1번 천지 리더, 3번 마리오, 5번 강남의 빛, 7번 천지보스, 9번 철인 여왕, 10번 황금여걸 까지입니다. 1번, 3번, 5번, 7번, 9번, 10번. 여섯 구멍인데요. 이번 경주에 아마도 최저 배당은 5번 마 강남의 빛이 가지 않을까. 산무자랑에 이어서 그때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던 강남의 빛. 우리는 요거 맞춰 먹었죠. 8월 7일 마페이로 붙여 먹었는데 자, 이 강남의 빛이 그래서 최저 배당으로 가는데 요 사이를 찡기고 들어올 놈이 한 놈이 딱 보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한 놈. 조철이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놈들 중에서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고 예측권 20장 갖다 바를 놈도 있고 6번 마 산무자랑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상한가 찍어먹기 한방
메인 승부로 갖다 때립니다. 요거 제주 삼경주 자신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로 딱 찍어먹기 요거는 제대로 원틀로 한방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삼경주 메인 승부 6번 마 산무자랑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쉘이 발린다. 제주 메인 승부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사경주 연타 메인입니다. 사경주 연타 메인. 자, 삼경주는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제주 사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하나 보이기 때문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하는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사경주요. 5등급의 1000m 핸디캡인데 레이팅 40까지. 일단은 대가리 팔리는 마필부터 좀 보자고요. 10번 마 웅진 리더. 얘가 대가리 팔립니다. 지금 뭐 4연속 입상입니다. 4연속 입상. 2착 3번에 1착 1번. 자, 이게 1200만 편성까지 뛰었고, 자, 요번에는 레이팅 40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주마 5등급으로. 대가리로 팔려주니까 저는 땡큐 같아요. 땡큐. 이게 비실 직전 경주에 기껏해야 이거 시긴트라는 마필이 이기고 올라온 건데, 시긴트 이건 뭐별 볼일 없는 마필이고, 직전 경기에는 인코스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쏘고 갖다 붙였는데, 끝걸음이 그렇게 영향가 있는 끝걸음이 아니었어요. 이빠이 그냥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번에 안쪽에 있는 이 1번. 해찬나래가 상당히 빠르고, 이 5번 마 탐나 후에도 상당히 빠릅니다. 10번 마 웅진리더 박성광이가 요번 경주 선행을 과연 편하게 가겠느냐. 뭐 야무지게 갖다 밀어붙이겠지만은, 제주는 보면은 박성광이가 뭐 거의 인기 많은 독식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기승기수들도 뭔가 주둥이가 나와 있을 만도 하죠. 그죠? 그래서, 자, 결론은, 이번 제주 사경주는 불안하게 팔리는 10번 마 웅진 리더. 이게 대가리로 팔리지만, 저는 이게 게이트도 외곽이고, 충분히 부러질 확률이 있겠다. 1번, 5번, 선행 가는 놈들도 보이고. 그래서, 자, 이번, 제주 사경주 메인 승부는요, 직전 경기에 발주가 좀 늦으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 마필이 조교 상태도 좋아졌고 승부 의지도 만땅이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안진 위원한테 조교 상태를 또 특별히 또 체크를 했고, 자, 요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자, 오늘도 제주 경마 오전장에 다 맞춰 먹었는데, 후반부에 대가리 잘 놓고 안아짜리 찍으면, 안아짜리는 들어오는데 대가리가 부러지고, 환장하죠. 공부를 그렇게 잘 열심히 해갖고, 안아짜리 딱 뽑아갖고 갖다 때리면 좀 엮어줘야죠. 자, 암튼, 요번 제주 사경주 조철이 노리는 메인 승부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두 번째 메인 승부, 장안가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바를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1,000만 원, 돈만 찾아가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사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자, 모두 마쳤는데요.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문자 계좌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기 바라면서요. 자, 저는 내일 토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